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오디션 갈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쉽게 말해 오디션 갈때 내가 준비한 배역에 맞는 옷을 입다든가 또는 진짜 편안하게 추리닝을 입고 간다든가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소개팅 갈 때나 또는 대기업 면접 보러 갈 때, 대기업 아니더라도 뭐 면접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뭐 회사 갈 때나 뭐 아르바이트 갈 때, 뭐 등등등등등. 오케이? 그럴 때좀 화려하게 입나요? 아니면 깔끔하게 입나요? 답은 나왔죠? 바로 그것이에요. 배역에 맞게 의상을 입고 가면 감독님들에게 여백의 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는 의상빨로 연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 배우가 이 배역에 적당한 인물인지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기적의 오디션, 슈퍼스타, 요즘은 미스터 트롯 또는 미스 트롯, 뭐 등등등등이 대세지 않을까요? 그런 거볼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 물론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뽑겠죠. 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도 뽑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디션 갈때 어떤 옷을 입을지 미리 입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서 핵심은 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의상빨에 기대지 말고 연기빨에 기대어. 유니크야, 특별함, 개성 이런 걸로 보여줘야죠. 오케이? 그럼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쯤 되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나자, 나자!